지난 9월 19일 충북발전연구원에서 2015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반기민 농산총 활성화 연구소장과 허경재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엑스포 시민 참여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중심 행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도민 참여 경로 마련 등의 문제로 열띤 토론도 벌였습니다. 이에 최상규 충청이보 문화관광콘텐츠 연구소장은 유기농 엑스포의 성공은 행사의 성공을 넘어 먹거리 힐링 관광 등 총체적 도시 마케팅 전략이 수반돼야 엑스포 후에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괴산읍 동진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충청이보TV 서한솔입니다.